네, 그러시고 테크놀로지 앤 러닝. 자, 일부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배운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some people believe that. 여기서 챙길 거 사소한 거지만 목적어 절을 가져올 때는 that 나오잖아요. 보통 이건 이제 사실 생략하고도 쓰일 수 있거든. 근데 한 단어라도 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접속사 생략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자, with the help of technology 이런 패턴은 자주 사용되니까 챙겨주시고, 뭐예요? 네, 과학 기술의 도움으로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죠? 자, student can learn more information and learn it more quickly. 학생은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자, I believe 안 믿어요. This to be untrue. 뭐래? 가짜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he truth is that 진실은 어때요? Technology, 과학기술이 does not actually speed up the learning process. 여기서 processes 복수형 안 됩니다. 그냥 learning process로 해주시고.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되죠? 정관사 더. 자, 무슨 말이냐? 일단 그 명사 있죠? 그 명사가 혼자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 명사 이렇게 딱 있죠? 명사가 있으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혹은 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 혹은 명사가 있으면 뒤에 S나, 아이고, ES가 붙어. 복수형으로. 혹은 소유격 있죠?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명사를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라이팅 할 때는 항상 뭔가 앞뒤에 뭔가 이렇게 붙여줘야 돼. 더를 붙이건 어를 붙이건 소유격을 넣든 뒤에 S나 ES를 넣든. 오케이? 그러니까 팔품사 중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애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뭔가 앞뒤에 뭔가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돼. 얘 혼자 있으면 죽어버려. 명사는. 챙겨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통속적인 믿음과는 달리, contrary to popular belief. 학습에 도움 주기 위해서 테크놀로지의 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So, using high-tech products to aid in learning takes much time. 자, 여기서 하이테크라는 거, 이제 대시 들어가 있죠? 요거 빠져 있으면 좀 이상해지니까. 높은 기술 이렇게 되거든? 그죠? 말이 안 되잖아. 대시 챙겨주고. 여기 또 takes much time. many 하면 틀려요. 왜요? time을 셀수 있다 없다. time을 셀수 없다. 대신에 뭐 second, minute, hour, day, week, month, 뭐 year, century, 뭐 millennium 이런 것들은 셀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many가 들어가고. 오케이? 뭔 소리냐? 시간의 단위는 many가 들어가지만 그냥 시간을 셀수 없기 때문에 much가 들어간다. 그거 챙겨주시고. 다음에, 자, unlike reading a book that has titles and chapter headings, 뭐, 표지와 매 장마다 제목을 가진 책을 읽는 거랑 다르게, using the internet. 요거 하이라이트 쳐줄까요? using the internet. 자, 얘는 왜 하이라이트일까요? 우리 인터넷 하면은 여러분, 그냥 인터넷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정관사 더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지금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지. 인터넷은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물론 최근의 경향은 소문자를 써도 이제 무방한 걸로 좀 바뀌기는 했어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보통 명사화 됐거든. 보통 명사화 됐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아카데믹 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인터넷. 오케이?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말씀드리지만 라이팅 채점할 때 누가 먼저 한다고? 독립평은 이레이터가 먼저 한다고요. 컴퓨터가 먼저 이제 그 스펠링이나 문법이나 구조 같은 걸 잡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소문자로 썼으면은 또 감점을 줄 수가 있어. 되게 교육 쪽이 가장 보수적인 거 아시죠? 제일 나중에 바뀌고. 그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for example 이것도 이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자, 얘는 왜 그러냐? 일단 이놈은
원래는 문장의 처음에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죠. 예를 들자면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좀 문장의 느낌을 다르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챙겨주시고.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can take hours and hours. 몇 시간이 걸립니다. Just to access the most basic information.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수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한 번에 딱 찾는 경우는 드물죠. 요새는 이제 정보 찾을 때 그 동영상으로 정보를 찾는다면서? 유튜브 네. 검색하고. 그래? 맞아? 요새 초딩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검색하는 방법이 달라졌대요. 옛날에는 이제 뭐 책을 뒤졌는데 그랬다가 이제 인터넷에 글씨 쳐가지고 글씨를 보다가 지금은 영상으로 찾는다고 하더라고. 바뀐 거지. 다섯 번째. Sometimes the information you receive, 당신이 받는 그런 정보가 not even what you were looking for in the first place. 그러니까 맨 처음 원했던 정보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얘가 지금 바디 원까지 였었고요. 다음에 둘째로, second, using new and more advanced high-tech products. 사용한 건데 뭐 새롭고 보다 더 진보된 하이테크 기술을 제품을 사용하는 거, 이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Knowledge of programs,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before a person can 뭐 하기 전에 정보를 배우기 전에 learn from a spreadsheet. 요거 챙겨야겠네. 뭐 한글, MS 워드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죠? 그냥 a spreadsheet, 이거 프로그램의 일부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he has to know, 알아야 됩니다. 돼 있는데 여기서 요거 좀 더 넣을까? he or she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인을 나타낼 때는 one이라는 부정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나 그녀 이렇게 해줘요. 왜? 사람이 영어로 매니저, 그치?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도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그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나타냈었단 말이야. 히라고. 근데 이제 요새는 어떤 거 여권이 신장되면서 왜 히가 사람이냐, 여자도 있다 해서 히 or 쉬로 바뀐 거야. 이건 그 페미니즘의 영향력인데 그렇게 이렇게 적어줘.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길게 적어준 게 좋지. 두 단어 더 쓰잖아. 그죠? 최대한 길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he or she, 원래 이거 말고 어떻게 써도 돼요? 그냥 one 써도 돼. one이 뭐야? 이게 부정대명사니까. 근데 이거 쓰면은 한 단어. 그러니까 he or she 하면 이건 세 단어니까 가능하면 단어 많은 그거 위주로 써주시고. So, to have to know how to use the spreadsheet. 나왔어요. 8번. 자, 이것은 또한 단순히 종이를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 this in turn can take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than, 무엇보다 simply looking at a piece of paper. 그러니까 그냥 그 종이 보는 것보다. 자, 요거 a piece of paper. 요거 이제 중학교 때나 뭐 이럴 때 우리 공부 좀 하셨을 수 있는데 종이 한 장 하면은 one paper가 아니죠. a piece of paper예요. 이런 단위 챙깁시다. 커피 한 잔 뭐예요? A cup of coffee.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바디 3인가 봐. High tech tools like the internet. 인터넷과 같은 이러한 툴들은 do not provide, 제공하지 않습니다. Access to older files and materials. 그러니까 보다 더 오래된 파일 그리고 이런 자료 이런 거를 이제 접근하지 못한다. 됐죠? 그다음에 10번. 컴퓨터와 인터넷이 책과 도서관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뭐 it is a myth. 미스가 이게 뭐야? 네, 미신, 신화라는 뜻 가지고 있죠. 신화. That
computers and the internet have more important information than books and libraries. 를 받고, 그 다음에 11번. 도서관에 저장될 것 중 많은 것이 오래되고 훼손되기 쉽다. 어떻게 돼요? It is not easy to transfer to computers due to the fact that so much of what is stored in libraries is old and delicate. 자, 이거는 이제 그 리딩의 관점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적습니까? 문장 단위로 암기하시면 돼요. 문장 단위로 외우자. 되네요. 자, 그리고 12번. 이게 뭐예요? Conclusion이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in brief. Students nowadays, 요즘의 학생들이, 뭐한다? Do not necessarily learn more. 더 많이 배우지 않아요. Or learn at more quickly. 더 빨리 배우지 않는다. Through such things as computers as using high-tech products is time intensive. 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해서 많은 정보를 더 빨리 배우는 거 아니라, 왜? 그, 하이테크 제품 이용하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죠? 상식적으로. 이북 읽고 싶어. 그냥 켜야 되잖아. 그죠? 책은 그냥 확 펼치면 되는데. 13번. Also, 또한, it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뭐, specific knowledge of many programs.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And does not give, 주지 않아요. One, access to much older material.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재료를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one이 가리킨 게 뭐예요? One.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건? 어? 이게 사람이지. 사람을 나타내는 뭐예요? 부정대명사야.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좀 챙겨주면 원하고 it, 이게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 어하고 더, 이 차이예요. 자, 원 부정되면서 정해져 있지 않아. 부정한사 정해져 있지 않아요. it 이건 지시됩니다. 그것이지 정관사 더 그것이죠. 챙겨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another지? another. another가 뭔데? 이게 a plus other이잖아. 그쵸? 그런데 이게 지금 모음이에요. 모음이니까 뭐가 됐어? on이 든 거지. 그래서 합쳐져가지고 another가 된 거. 됐습니까? 그래서 one이나 a나 another는 다 이제 성격이 처음 나오는 그런 개념.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런 거예요. 됐음? 자, 다음에